안녕하세요. 승준 아빠입니다. 오늘 주인공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구마인데요.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고구마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습니다. 물론 맛도 맛이지만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칼륨, 인 등은 다양한 영양분 또한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. 고구마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.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저명한 박사는 하루에 고구마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,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고구마, 호박, 당근을 매일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이는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당 지질을 강글리오사이드가 항암 작용을 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또한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.7%로 가지, 당근, 샐러리 등이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중 1위로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발암물질과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담즙 노폐물 및 콜레스테롤, 지방까지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이런 고구마와 또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일이 있는데요. 사과입니다. 이 사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, 이 성분은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예방해주며,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고 다른 세포를 암세포로부터 보호하여 암세포가 증가하지 않게 해줍니다. 이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암세포 증식 억제와 면역력 향상,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이 고구마와 김치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. 흔히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와 함께 먹는데 목이 메이고 체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트륨의 흡수를 낮추고 배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치와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. 항암 효과를 증가시키고 체내 흡수를 높여주는 섭취 방법도 있습니다. 바로 이 껍질째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이 식이섬유 역시 껍질이 풍부해서 변비나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이롭다고 합니다. 이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항암 효과를 높이고 항산화 성분들을 풍부하게 섭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참고로 또 고구마를 먹은 후이 뱃속이 부글거리거나 이 방귀가 자주 나올 때가 있죠. 예, 이럴 때 사과나 동치미 등을 함께 먹으면 가스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침부터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. 고구마는 아침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이유는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고구마지만 고구마에는 타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공복에는 위백을 자극하므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부담 없이 건강하게 하루에 활력을 시작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계란, 당근, 감자, 양배추, 사과 등이 있습니다. 고구마 효능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고혈압과 당뇨 관리. 고구마에는 칼륨이 100g당 460mg으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체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고구마는 단맛이 강한데도 혈당 지수는 낮은 저당 식품으로 고구마를 먹더라도 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당뇨 환자들은 일일 고구마 섭취량을 10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눈 건강입니다. 많은 안과 전문의가 눈에 좋은 음식 중 고구마를 추천하는데요. 고구마가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실명 방지를 위해서 수확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만큼 눈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이 고구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. 이 망막의 건조함과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장시간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
세 번째, 노화 방지입니다. 이 고구마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, 베타카로틴 등은 이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억제시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한 이렇게 뛰어난 항산화 작용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. 연예인들도 많이 드시잖아요. 다이어트 하시려고 피부가 아주 좋습니다. 고구마를 많이 드셨대요. 네 번째, 변비 예방입니다. 이막 수확한 고구마를 자르면 나오는 흰색의 진액은 세라핀이라는 수지 배당체 성분입니다. 이 성분은 식이섬유와 함께 장 운동을 돕는 효과가 뛰어납니다. 이 세라핀 성분은 가열을 해도 쉽게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굽거나 살만 먹어도 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성인병 예방. 이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륨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 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다른 채소나 과일에 비교해도 약두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. 이 다량의 식이섬유는 변비 해소와 더불어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혈압, 뇌졸중 등은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여섯 번째, 피로회복입니다. 이 다량 함유된 당분과 비타민C,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 성분들이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, 다이어트입니다. 이 고구마 칼로리는 100g 기준으로 약 128칼로리이고 식이섬유와 수분의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고루 함유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로 인해 균형이 있는 영양 공급을 해줌으로써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러면 이 고구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군 고구마일까요? 아닙니다. 그건 이 껍질째 삶아 먹는 것입니다. 이 같은 고구마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지는데,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혈당 지수가 80대까지 올라가지만, 쪄서 먹으면 혈당 지수는 40대로 더 낮아집니다.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군 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훨씬 낫겠죠. 예, 또, 이 콩팥의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되도록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. 이 콩팥이 고구마에 든 칼륨 등 전해질을 잘 걸러내지 못해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. 당뇨병 환자하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적당량을 섭취하셔야 돼요.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서 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했지만 또 너무 과잉 섭취할 경우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상 고구마 효능 알아보았습니다.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